그럴 리 없지 않은가? 잘 지냈나? 늑대 모습을 보인 게 부끄러웠네. 간신히 공작이 되어 저주를 풀었는데 또다시 걸려버렸지 않은가. 신부감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주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했다네. 그러려고 했는데 잃어버렸네. 자네들은 반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짝이 되었다는 증표로 삼는다지? 증표를 들고 오다가 늑대로 변하는 바람에 도둑 맞았네. 그렇네. 그럼 뭐가 필요하지? 나도 마찬가지네. 자네도 처음부터 못 알아봤자는가? 내가 졌네. 어렸을 땐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도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네.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지.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네. 내 욕망에 따라 자유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을. 난 자네를 갖고 싶어. 머리카락 한 톨마저도 누구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네. 자네는 지금의 내가 찾은 안식이자 자유네. 다른 건 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